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서 가끔 불량 식자재 사용이나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적발돼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면 이런 고민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텐데요. 올해부터 친환경 농산물 등으로 학교 급식 직접 지원에 나선 아산시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최혁재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세운 학교 급식 지원센터. 밤 9시가 넘은 시각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각종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실은 화물차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포장 작업 등을 거쳐 각 학교별로 분류한 뒤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면 바로 이튿날 새벽 아산 지역 59개 초중고교로 배달됩니다. 아산시는 올해부터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믿을만한 먹거리,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모금으로 해서 우리 지역 농업에 대한 소중함도 학생들이 알게끔 하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아산시는 현재 61개 지역 농가에서 계약 재배를 통해 47종류의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들로서도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는 셈이어서 아산시는 점차 계약 재배 농가와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싱싱하고도 안전한 급식 재료를 공급받는 학교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입니다. 연중 고정 단가로 하니까 학교에서 급식 운영에도 조금 편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친환경 농산물이 바로 들어오니까 아이들한테 건강에 많이 이로울 것 같습니다. 급식 수요자인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반응도 물론 좋습니다. 친환경 식자재 사용하기 전보다 이제 먹을 때 안전하다는 기분도 들고 훨씬 맛있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아산시는 학교 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 푸드 운동도 함께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혁재입니다.